본인이 살아오면서 세속적인 때가 번뇌가 많이 묻으셨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놀기도 또잘 놀았어요, 여기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술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유흥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휘황찬란한 시절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요, 지금 다. 본인이 이렇게 살아올 적에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 그다. 사는 대로 살잖아요. 금전수는, 올해 이민년에는 차곡차곡 돈 모으시면 돈은 괜찮아요. 하는 만큼 벌어요. 하는 만큼. 몸땡이를 움직이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거 아니면은, 자꾸 쳇바퀴 도는 형국이거든요. 벌만 쓰고 벌만 쓰고 모으셔야 돼좀 모으셔 저축을 좀 하셔. 뭐 허당 털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수 목소리는 이렇게 좋은데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정신으로 살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 더큰 사업도 하시고 좋은데 근데 원래는 본인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좀 많으셔. 그리고 예체능 쪽 기술 쪽으로다가 그런 쪽으로 풀어먹고 사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선생님 소리도 듣고 사셔야 될 뿐이고.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공무원도 너무나 좋은 직종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무슨 일 하셔요, 여기? 아, 저 운전이요. 운전? 운전기사? 택시? 아니, 대형차요. 대형차. 또 나쁘지 않게 잘 맞다 그래요. 다행이게도 그 건강수 잘 챙기시라 그러는데 조금 더 나이 들면은 치매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침이? 치매 좀 깜빡깜빡하고 헷갈리는 거 있죠? 그때 건좀 조심을 하시고 메모하는 습관이 좀 어려우면 핸드폰에 뭔가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좌뇌보단 우뇌 쪽, 그쪽에서 오는 치매자가 좀 들어와요. 이상하게도. 이 집안에 치매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근데 뇌로 그럼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뇌. 뇌자가 들어와, 여기 뇌지라 쪽. 글쎄, 할머니가 어떻게 들어가신 건가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뇌질환 쪽, 윗대 조상들에서 이렇게 뇌질환으로 돌아가셨던 분. 그리고 치매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소매에다 붙이시면 돼. 좀 위로 올려서 붙여봐요.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요. 뇌질환 쪽. 그래서 본인도 치매 뇌질환 쪽좀 조심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한쪽 몸이 유난히도 이렇게 좀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건강 신경 쓰세요. 신경질이라는 게. 신경이 이렇게 타고 다리 발까지 내려와요. 다리까지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척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거무튀튀한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맞네요. 척추 쪽. 허리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쪽에 피가 고인 것처럼, 썩은 게 고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좀 많거든요. 본인이 피순환도 좀잘안 돼요. 그래요? 술만 먹으니 피가 썩지 뭘. 그리고 웃기는 버릇이에요. 그래서 피순환이 잘안 되고 피가 좀 맑은 피가 아니라 고이고 썩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피에 좀뭐 고기는 드시면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황을 좀 뜨셔. 사혈부황 있잖아요. 한의원 가가지고. 부황이요? 부황 싫어요? 아니요, 나그저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잘 됐네. 그러면 사혈부황이라고 한의원 가서 부황을 좀 떠달라 그래요. 본인 이렇게 통증 있는 쪽 있죠? 그쪽이랑 척추 있으면은 그 양쪽 가에다가 많이는 아니고 왜냐면 여기도 피가 많이 없어. 썩은 피만 많이 있지. 그래서 가끔 한 4, 5개월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5개월 정도.
왜냐면 고인 피, 썩은 피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뽑으면 본인 검 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의원 한번 가보셔. 효과 좋아, 본인한테는. 고기를 좀 드시고 상추나 야채를 좀 드셔야 돼. 왜안 먹어? 그건 별로. 별로가 아니라 먹으라면 먹어야지. 건강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먹을 겨안 먹을 겨 먹여야지. 그려. 응, 고기 싸서 드셔. 응, 그럼 좋아. 고기 먹을 적에 상추랑 깻잎 싫으면 상추만 싸서 먹어요. 마늘도 좀 먹고 생마늘 먹고 사람 좀 되셔. 네? 생마늘. 좋아요. 그리고 술 먹을 적에는 차라리 복분자를 좀 드셔. 그럼 비싸니까 좀덜 먹겠죠. 그리고 복분자. 네, 복분자가 본인 몸에 좀 좋아요. 술을 먹더라도. 건강을 이렇게 여기 김씨네에서 이렇게 자꾸 알려주시잖아. 그 복분자 그 열매 있잖아요. 본인 몸에 많이 좋대요. 그런 걸좀 드시고. 그리고 본인을 도와주시는 할머니가 또 계시네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세요. 외가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어하둥둥 좀 귀여워하시네, 할머니가. 근데 정신 차리래요. 예, 언제 차릴 거예요, 지금? 언제 차릴 겨? 오늘부터 차리지. 그래요. 정신이 그냥 살아요, 지금. 아유, 그래도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요즘 세상에선 너무 힘드니까. 그게 외래 나을 수도 있지. 근데 건강을 좀잘 챙기셔야겠어요. 그리고. 이성관계수는 왜 뜨는 거야? 근데 딱히 뭐 없거든요? 딱히 뭐 없는데 이성관계수가 나와.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응? 자려. 자려. 뭔 말인지 알제? 혼나, 그냥. 이성관계가 양반아, 양반아. 예? 에,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동성 친구분인지 지인분인지 그분들 사이에서 유난히 한 명이 본인이랑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한 분. 좀 다툼수라면 다툼수고 이렇게 말할 적에 좀 가치관이 좀안 맞달까? 그런 분이 한분 보이는데 내가 그저 쌍둥이가 그래요. 본인 쌍둥이인가 그래요? 아, 내가 쌍둥이인데 그 형이 형. 그래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그냥 그래도 두루뭉실하게 좀 넘어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좋게 좋게 본인이 넘어가는 거지 하듯이 그렇게 형도 물 흐르듯 넘어가요. 다 세월 지나가는 팔자에 뭐 싸울 게더 있다고. 이만큼 싸웠으면 됐지. 안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이요. 익산이요? 근데 왜, 익산인데 왜, 충청도 사투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 바로 한 1km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 좀 가요? 어디요? 익산. 예. 형이 자주 가요. 익산의 특산물이 뭐예요? 특산물 같은 건뭐 그런 거 없어? 딱히 없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완전 저 그쵸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익산에서 가실 적에 좀 먹을 것좀잘 챙겨 먹어요, 고향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뭐 없다니까. 쌀이라도, 본인네 동네에 나는 그런 그 쌀을 좀 먹어봐요. 아버지 산소만 들렸다 바로 오니까. 산소에 갈 적에 밥이라도 올리나. 그냥 술 한잔 올리고 그러지. 술병만 사가는 게 눈에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에? 본인은 술만 먹고 살수 있어요? 아, 본인은 술만 먹고 살수 있어. 근데, 뭐야. 그래도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밥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응.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가라. 아, 빵 던져줘. 저거 쌀, 밥, 뜨끈한 밥에 있잖아요. 국. 그거 그것 좀 한번 사들고 가셔. 그럼 본인한테 좋게 많이 도와주실 아, 저 밥은 국 아니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 아버지는 밥하고 국에 빵 먹어. 왜요? 아니 너 해가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치 하나. 예. 쬐끄만한 거. 네. 그거 딱 종지에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가세요. 다 했슈? 예. 그래요.